이준호님, 김세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섬세한 연기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가진 멀티테이너 이준호님은 데뷔 16년 차에도 식지 않는 핫티스트의 열정으로 치열한 각 축전 끝에 1위를 차지해 현재 진행형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K-드라마 팬들까지 열광시킨 김세정님은 팬덤 세상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압도적인 투표율을 자랑하며 2년 연속 당당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임영웅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皆さん。 改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以上、櫻坂46で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계속해서 이준호님의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우선 AAA에서 인기상을 받게 되어서 참 진심으로 기쁘고요. 정말 이 상을 위해서 참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가시면서 열심히 투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광을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표해 주신 저의 팬 여러분들께 바치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호님 축하드립니다. 최초로 빌보드 톱 소셜 50 아티스트에 진입했던 SB19는 올해 발매한 겐토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8위를 차지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라드는 물론 발표한 임영웅님은 Do or Die를 통해 첫 EDM 장르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 트렌드를 선도했습니다. 로코장인 이준호님은 JTBC 킹더랜드 방영과 동시에 드라마 부문, 배우 부문 모두 화제성 지표 1위를 휩쓸며 안방극장을 열광시켰습니다. 뉴진스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호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우선 핫트렌드로 선정해 주신 우리 스타뉴스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핫트렌드로 수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이렇게 제가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헤어 메이크업 의상팀 그리고 저와 함께 다니는 우리 매니저 너무 고맙고 우리 JYP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이곳에 같이 와 있는 JYP 식구분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서 멋진 트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장르